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보현 씨 모시고 북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리랑 그 축전에 참가하면서 13살 때부터 평양에 올라가서 다리가 다 동상 입도록, 예, 지도자의 체제 유지를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정말 고생고생했던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축전에 참가하기 위해서 뇌물까지 쓰면서 사람들이 줄을 섰다고 하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북한에서 선발된 그 말하자면 요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인정받았다고 스스로 자부심 느끼던 보일 씨가 북한에 체포돼서 13년형을 선고받고 탈북을 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참한 아가씨가 어떻게 돼서 13년형을 선고받게 되었을까? 그런데 또 어떻게 또 기적적으로 살아날 수 있었던가? 제가 들어봤는데, 와, 이거 저도 말로만 듣던 그 케이스에 해당돼가지고 석방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북한 그 살아가던 얘기, 감옥 생활 얘기, 뭐 이런 얘기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우리가 아리랑 축전 얘기까지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축전 끝나니까 1차로 참가한 다음에 중학교 졸업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북한에서 네. 저희 때까지만 해도 이제 고등중학교라고 명칭이 네. 불렸었죠. 이제 졸업을 하고 딱 내려오니까 이제 교원대학으로 이제 자동으로 이제 발령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도 또 특혜를 주는 건가요? 네. 네. 아. 역시라고 또 했었는데 이제 뭐 제가 이제 뭐 대학을 가려니 거기는 이제 북한은 말이 뭐 무료 교육이다 뭐 네. 교육인 곳이지, 갔더니 기숙사 비용부터 뗄고부터 시작해서 교복부터 다 이제 제가 다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네. 제가 이제 고난의 행군, 북한에서 이제 고난의 네. 행군 시대에 자는 살았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이제 그 학교에서 이제 나오게 되죠.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북한에서 이제 장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장사를 또 하려니 처녀들은 또 장사도 못하게 하지 해서. 그러니까 장사 시작할 때 나이가 그러면 18살이죠. 학교 나오자마자 여기 장사는. 애들을 열심히 대학 가겠다고 그렇죠. 공부할 때 장사를 다녔군요. 그렇죠. 학교 다닐 때부터 이제 언니 오빠들 일을 조금씩 도왔고, 이미 장사 일을 도왔고, 그리고 사회 나오자마자 이제 장사를 시작했죠. 근데 북한은 이제 장사를 할 수가 없는 게, 또 이제 사회에 나오자마자 다 직업을 가져야 되는 그렇죠. 건 북한의 법이잖아요. 노동부에서 배치를 딱 해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업은 가져야겠고, 그러다 보니까 직업은 가졌는데 직장을 안 나가려면 대신 북한은 직장이 안 나가면 직장에다 다시 거꾸로 돈을 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내야 되니까 장사를 시작하게 됐는데, 이제 언니랑 같이 이제 장사를 했는데, 장사를 하게 된 계기가 제가 직업을 잡았던 게 무역회사에 들어가게 네. 됐었어요. 네. 근데 그 무역회사가 또 그 중국과 이제 철강을 이제 하는 무역회사였어가지고 무역회사에 들어갔는데 참 운이 안 좋다고 해야 될까요? 무역회사와 운송, 자동차 운송회사가 같이 합작을 또 해보려가지고 또 그래서 조종을 하면서 저가 또 구조조정. 밀려나요. 북한에도 구조조정이 있네. 구조조정이 있죠.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밀려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아 이게 뭐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또 저 잘 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게 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무기가 됐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했던 것이, 회사에서 만졌던 것이 철강이었고, 그게 어떻게 이제 되는 건지를 아니까 거기서 했던 노하우를 가지고 언니랑 같이 시작했던 장사가 철강 장사였어요. 어, 철강 장사가 네. 18살짜리 네. 그 뭐 처녀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여기서는 학생인데. 학생인데 근데 솔직히 말하게 되면 북한에서 18살이면 거의 가장의 노릇을 그렇죠. 뭐 저도 대학에 많죠. 17살 때 그렇죠. 갔으니까. 예. 그래가지고 저는 또 이제 늦둥이에요. 예. 아빠가 47에 저를 보셔가지고. 오, 그럼 대학 그때 추천받아 갔을 때 엄마 아빠는 단 18보장? 우리 아빠가 18보장을 받아줬어요. 아, 그러니까 네. 대학 뒷바라지 못했죠. 예. 저도 대학 갔을 때 제가 한 달 쓰는 돈이면 우리 가족이 두 달만 먹고 살았거든요. 아. 그렇게 대학에 돈이 많이 듭니다. 예. 예. 그래가지고 저는 솔직히 뭐 사랑은 많이 받았는데 엄마 아빠의 뒷바라지는 좀 못 받은
그리고 16살부터 또 집 먹여 살려야 되는 그쵸. 그런 부담이 그러니까,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부양을 제가 해야 되는 입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와가지고 언니 오빠들은 이미 다 장가를, 다 출가들을 간 상황이 가정을 먹여 살려야 되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거의 세대주가 돼버리다 보니까 이제 언니 오빠들하고 이제 같이 장사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장사를 하게 하면서 그 희금속 장사를 했는데 그 철강 안에 북한은 이제 희금속이라고 해가지고 동, 구리, 알루미늄, 무슨 니켈, 망간, 몰리브덴 모든 희금속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무슨 이런 걸 가서 주워다가 팔거나 뭐 어디 가서 구매해서 팔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북한에 이제 권한의 행군 시기가 들어오면서 모든 집에 가산들을 내다 팔고 주워다 팔고 훔쳐다 팔고 하는 것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면서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얻어다가 팔고 집에 거 내다 팔고 하는 사람도 많았고 심지어는 우리 경제범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북한의 전기선도 잘라서 팔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도 많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통에 내다가 파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 잔잔한 뭐 구리 같은 거, 뭐. 늠 같은 거 내다 파는 것도 내가 1kg 있다 그러면 어디 갈까다 시장 가서 파는 거죠. 그렇죠. 시장에 가게 되면 그렇게 병 팔고 빈 종이 팔 사고 이렇게 그 꼴동품 같은 거는 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나라 재산 이제 희금속은 이제 단속품이잖아요. 그렇죠. 계속 제가 학교 다닐 때 계속 동 500g 내라. 알루미늄 유출하나 맨날 그래가지고 내가 동을 어떻게 만들어내는 것도 어디서 만들어 오래요. 맨날 그렇게 걷어가는데 2000년쯤에는 2000년쯤에는 사람들이 그게 돈이 되니까 국가에 안 내고 그렇죠. 다 시장 나가 판다는 거죠. 팔기 시작하면서 그게 장마당에 앉은 사람들이 장사꾼들이 오는 사람들에게서 몰래 이렇게 숨어서 받아요 그런 거를 팔려오면 사죠. 네. 사게 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저는 시장통에 앉아서 처녀들은 장사를 못하게 하니까 나가 앉지는 못하고 그냥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받아놓은 사람들 걸 나가서 웃돈을 주고 가서 그거를 받아오는 중간 브로커 역할을 했던 다 모아놓은 걸 또 모아서 종합해놓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집에 이렇게 다 모아놓게 되면 저희 집이 이렇게 단독으로 있는 단독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니랑 저랑 하루에 한두 번에서 세 번 정도 나가가지고 이렇게 쓱 걷어오거든요. 이렇게 걷어가지고 집에다 다 모아놓게 되면 이제 중국과 이렇게 또 밀수를 하는 또 브로커가 또 있어요. 사실은 이건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나라의 재산이고 우리의 이제 뭐랄까 자산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통일된다고 하게 되면 그것도 우리의 자원이잖아요. 그렇게 하지만 하면 안 되지만 먹고 사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죠. 정말 저는 저희 부모님과 제가 먹고 살려니 이제 유지를 하려고 했던 장사고 북한에서 그렇게 모아가지고 하게 되면 밀수꾼들이 저에게 의뢰를 하게 되면 저희는 그 모아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포장을 해요. 그래서 포장을 하게 해서 어디 몇 킬로 다니지 이렇게. 금속은 40kg 이상 포장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일단 짊어지기가 힘들고 똑같은 40kg, 50kg 포장이라고 해도 금속과 나달과 흙과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금속은 무조건 40kg 포장인 거고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이제 잘 녹기 때문에 이제 불을 지펴서 로우를 만들어서 불을 지펴서 이제 판을 집에서 녹까지 만들고. 예. 네. 아, 북한에는 그 유명한. 만들었네. 북한에는 그 유명한 콕스라는. 예. 고열탄과 콕스라는 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벽에 내열탄으로 이렇게 로를 쌓아 만들어가지고 하게 되면 알루미늄은 잘 구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구리는 좀 힘들고요. 알루미늄은 할 수 있는데 해가지고 하게 되면 이제 브로커들에게 전달을 하는 거였는데. 그럼 회산에서 시일로 들어와요? 그렇죠. 회산의 브로커들은 우리에게 이제 연락을 해서 이제 어느 뭐 1톤이면 1톤, 뭐 2톤이면 2톤 모였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차를 끌고 이제 들어와서 저희에게 이제 잔금을 치르고 이제 물건을 싣고 이제 가는 거죠. 그것도 다 단속하잖아 또.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거기 때문에 저희 자체도 이제 남한으로 하게 되면 이제 형사들인 거죠. 경찰들을 다 끼고 이제 뇌물을 주고 담배 주고 오토바이 기름 넣어주고 차에 기름 넣어주고 경찰서장 차에다 기름 넣어주고 하면서 다 오늘 우리 작업을 합니다. 물건 씻습니다. 좀 봐주세요 하게 되면 그날 그 자리 우리 동네 그쪽은 이제 순찰을 그 자리에 좀 잠 빼주고 해서 물건을 실어요. 그럼 얘네는 저희를 믿고 작업을 또 이 사람들도 와서 하는 거고 해가지고 브로커들이 들어올 때 자체가 이제 유조차를 가지고 들어와요. 이 사람들은. 일반
차, 일반 화물차가 아니라 유조차를 가지고 들어오면 저희는 유조차에 올라가서 이제 그 40kg짜리 포장해 놓은 걸 다 갖다 주게 되면 이 사람들은 유조차 안에다가 이제 다 떨어뜨려서 씻거든요. 기름이 있는데 안에다 이어요? 아니요, 기름이 없어요. 기름이 없는 데다가 저희는 넣어주고 저희도 이제 궁금하니까 물어보거든요. 왜 굳이 이제 유조차에다 씻냐 했더니 저희가 씻을 때는 유조차에다 그냥 씻지만 이제 씻고 이동을 하면서 기름을 정말 채운대요 거기다가. 왜 그러냐? 왜 그러냐 했더니 누가 그걸 들여다 봐도 그렇고 그냥 씻고 가게 되면 얘네 고당 탕탕탕탕 소리가 나는데 기름을 채우게 되면 얘네가 움직이면서 자리를 다 잡고 소리가 일단 안 나기 때문에 그 채로 이제 해산까지 국경까지 이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는 것도 전투네. 그 걸리면 하긴 또 목숨 걸고 하는 거니까. 이게 저희도 목숨 걸지만 그 사람들도 목숨을 거는 거죠. 아주 위험한 걸 했구나. 그래서 참 어떻게 보게 되면 목숨을 걸었지만 또 그것만큼 또 돈이 또 됐었고. 좀 벌었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거 밖에 할 수 없었는데 돈은 많이 벌었죠. 그 주변 경찰들은 뇌물로 다 삶아놓고. 네. 근데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게 너무 위험한 것이었고, 근데 북한이라는 사회가 사실 제가 2000년대, 그때가 2000년대잖아요. 2000년대부터가 사회주의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사실은 더 자본주의화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은 북한이라는 사회인 거잖아요. 그 사실 외국 기준에 그게 죄가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 고물상들이 전국에 많잖아요. 그쵸. 다 가져다 녹여서 자기가 팔고 싶은데 팔아요. 외국 팔겠으면 팔고 상관없잖아요. 근데 북한만 꼭 그런 거 팔게 되면 그 죄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근데 그게 개인이 하고 이제 중국으로 넘어간다는 것 자체가 이제 좀 나쁜 건데. 북한에서 그럼 걷어들여서 돈이라도 제대로 주던지. 그래야 되는 거죠. 그게 나쁜 거죠. 공짜로 다 걷어가면서 말해서. 그렇죠. 그게 나쁜 거죠. 사실. 그거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잘 먹고 살 수 있게 하고 나라에서 처음에는 그랬잖아요. 이제 학교에서 얼마 내세요 하게 되면 병 갖다 바치고 구리 내라면 내다 바치고 파지 갖다 주고 하게 되면 뭐 책이라도 한 권 주고 하면 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뭐 굶어 죽을 수가 없으니까 처녀가 오죽하면 고물상 하겠어요? 몇 년 했어요 그거? 저는 졸업해서부터 해가지고 25살까지 했으니까 완전히 프로의 세계였구만. 6년? 네, 6년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잡히고 잘했네요. 그러다가 잡힌 거예요? 제가 잡힌 건 아니었어요 사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말 그래도 돈도 좀 많이 벌었고 남부럽지 않게 그래도 좀 살았었는데 제가 잡힌 것이 아니라 해산 쪽에 있는 브로커들이 먼저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 밀수를 하다가 잡혔는데 이 사람들도 뭐 버티기를 했었겠죠. 하다가 이제 사건이 의뢰가 돼서 저희까지 부른 거죠. 근데 저희는 장사꾼들에게서 모았지만 저희는 장사꾼이 아니라 브로커 역할을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브로커 이제 붙잡혔는데 이제 불었는데 해산 쪽에서 저희 쪽에 사건이 의뢰가 되다 보니까 저희의 또 뇌물을 받아먹은 형사들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어떻게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사건이 의뢰가 되다 보니까 넘어오다 보니까 묻어버리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저랑 저희 언니가 둘 다 구류가 됐었어요. 갇혔어요. 아예. 갇혔었는데 이게 먹은 새가 똥 싼다고 이런 방송에서 뭐 그런 북한에서 늘 그 뇌물을 받아 먹었던 사람들이 우리 둘 다 갇혀버리니까 본인들도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에게 와서 이제 협의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겠냐. 한 명만 어떻게 하자. 그래서 둘이가 지금 구류장에 앉아가지고 합의를 했어요. 누가 나갈래? 내가 나갈래? 이러고 언니하고. 근데 언니는 그때 당시 둘째를 출산한 지 이제 돌 금방 지났을 때고 저는 노부모가 계셨지만 제가 나간 언니는 너 이제 20대 초반인데 네가 나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제가 뒤돌아보니 형부가 계시지 언니 첫째가 있지 돌쟁이가 있지 제가 어떻게 봐요. 근데 언니가 나가면 그래도 자기 가족하고 엄마 아빠는 돌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언니가 나가라 하면서 정말 울며 불며 아주 언니는 내가 있을게 뭐 이러면서 북한에서는 뭐라고 할까 정말 20대밖에 안 된 내가 여기 있다. 이제 감옥을 어떻게 어떤 벌이 주어지든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큰 허물이 되니까 시집 못 갈 거고 어떻게 될 거고 하니까 네가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나는 그래도 애들이 있고 한데 언니가 나가야 된다. 정말 그만큼 가서 정말 큰 이별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언니가 이제 나오게 됐던 거죠. 본인이 다 죄를 뒤집어 쓰고.
그래서 이제 아 내가 했었고 언니는 그냥 짐만 날라준 정도다. 언니는 뭐 했는지도 모른다라고 이제 하고 이제 제가 혼자 다 조서 쓰고 이제 하면서 구류 잡혀가지고 이제 감옥 생활을 하게 된 거죠. 독박을 쓰기로 결심한 거죠. 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구류를 몇 달 했어요? 제가 조사 받고 구류 받고 하는 게 총 하게 되면 개월 수를 하게 되면 8개월이고 만 7개월. 7개월 동안 감옥에 있어요. 네. 거기 들어가면 들어가자마자 막 영양실조고 막 배고프고 뭘 줘요? 거기 그때는? 저는 들어가서 정말 힘들어 제일 힘들었던 게 밥 먹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밥. 아 너무 먹기 힘들어 밥 먹기 싫어 이게 아니라 밥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게 밥이 아니라 북한에는 우리 옥수수를 이렇게 짝쌀을 해서 많이 먹잖아요. 옥수수랑 통밀 보리를 이렇게 짝쌀을 해서 이게 키를 껍질을 날려고 내려고 이렇게 키질을 하게 되면 옆에 껍질과 그 씨 같은 씨나락이 이렇게 나가는 거 있잖아요. 걔네들로 쪄서 이제 밥을 줘요. 근데 걔네는 곡식이 아니잖아요. 껍질이고 껍질이기 때문에 그걸로 밥을 하게 되면 아무리 숟가락으로 다지고 손으로 이렇게 정말 주먹밥 지듯이 이렇게 밥 이렇게 다져줘도 뭉쳐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주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먹는데 문제는 너무 배가 고프니까 먹기는 하는데 처음에는 그거, 이걸 사람이 어떻게 먹지? 이게 배고프니까 먹긴 하는데 이게 넘어가질 않아. 여기가 까실까실 거려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말 며칠을 굶고 먹을 게 배가 고프니까 먹기는 하거든요. 먹다 보게 되면 이제 며칠 가도 화장실을 못 가요. 변비가 와서. 이게 소화가 돼야지 이제 이게 장기능이 원활하게 이제 움직여서 이제 배변 활동을 하는데 그게 워낙에 소화도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배변 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먹는 게 제일 힘들었고 두 번째는 이게 또 남자들하고 달리 또 여성들이다 보니까 이제 생리 현상이 이제 있을 거다. 다 성인들이다 보니까 근데 신기하게 정말 한 달 들어가가지고 한 달도 안 됐는데 먹는 것들이 벌써 그렇게 제한적으로 이제 영양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그게 영양실조인 거죠 결국에는. 네, 스트레스도 네, 다 멈춰요 모든 것들이. 그건 뭐 여성들이 군대 가도 다 멈춘다 그랬더니 북한군은 거의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왜 내다 팔아요? 하고 물어보는데 안 하니까 내다 파는 거예요. 북한군은. 그래서 정말 저는 아 이거 왜 그러지? 라고 했는데 나중에 그 어른들도 들어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당연히 없는 거라고. 자기네는 이제 어떨 때부터 없었다고 이제 어른들 얘기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먹는 게 일단 제일 힘들었고 두 번째는 이제 생리적인 것들이 이제 여성으로서 이제 해왔던 것들이 없어진다는 거가 좀 뭔가 좀 인간의 뭔가를 잃어버린다 한 구석을 잃어버린다는 느낌 그런 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고문은 안 되나? 고문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책찍질하고 이런 고문은 아니고요. 저는 그 단체적인 처벌을 받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게 제가 있을 때 제가 이제 7개월 만 7개월을 거기 있었잖아요. 이제 가을부터 들어가서 이제 봄에 2월 달까지 있게 되다 보니까 겨울을 나게 됐는데 겨울 때 있게 되면 이렇게 구류장 이렇게 보게 되면 감옥이 쭉쭉 일자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다섯 칸이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다섯 칸. 예, 네. 보통 다섯 칸이지. 네, 앞에 이렇게 철창이 이렇게 쭉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앞에 난로가 이렇게 일자로 그냥 하나가 되고 개호가 이렇게 앞에 한 명이 서 있었거든요. 근데 그 난로 하나를 기준으로 철창 바깥에 있는 난로 하나를 기준으로 그냥 그 감옥 안에서 그냥 이렇게 있는 건데 저희는 이렇게 있다 보게 되면 본인들의 개요가 정말 못된 사람들은 조금만 소리가 나거나 조금만 움직인다고 하게 되면 그 물을 이렇게 탱크에서 갖다 떠다가 탁 마룻바닥인데 마룻바닥에 탁 던져요. 딱 뿌리고 거기 앉으라고 해요. 그럼 거기 앉게 되면 그 추운 겨울 앞에 난로가 정말 나무 몇 가지 놓고 자기 혼자 몸만 이렇게 덮이는 상황에 그 마룻바닥에 이렇게 앉게 되면 이게 옷이 일단 다 젖잖아요. 젖은 상태에서 딱 이제 엉덩이를 대고 몇 시간 동안 계속 앉혀놓게 되면 엉덩이에 욕창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제가 욕창이라는 거를 이제 그런 걸 생겨볼 일도 없고 몰랐었는데 정말 까맣게 다 살이 다 죽어가고 거기가 조금 연세가 되신 할머니 한 분이 계셨었는데 그 배급소 소장님이셨어요.
아, 그래도 무슨 경제범이구나. 네, 백업소 네. 소장님이셨는데 아, 너무 안타까운 게 정말 그게 살이 그렇게 이게 피가 통하고 열감 사람이 살아 있는데도 살이 썩는다는 거를 저는 처음 봤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동상이 걸리고 하니 동상이 걸리고 그렇게 계속 앉은 자세로 그렇게 고정으로 있다 보니까 정말 사람이 살이 그렇게 변해 가더라고요. 그런 게 너무 힘들었었고 그리고 기사님 감옥 다 기사님도 가보셨다고 하셨죠 감옥. 저도 감옥 가보니까 그 들으면서 다 생생하게 감옥 전경부터 네.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뭐 저는 거꾸로 지금도 세우고 막 매달르고 막 그런 것도 하잖아요. 아 저는 지금도 제일 큰 트라우마가 그게 있는 게 전 철창을 되게 싫어해요. 아파트에 가면 이렇게 창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쵸, 제가 네. 1, 2층을 제일 싫어해서 그래서 잘 안 들어가는데. 창이 이렇게 있으면 감옥 앞에 보게 되면 한 이 정도 한 30cm 높이에는 콘크리트가 이렇게 있고 그 위로 철창이 이렇게 돼 있는데 철창이 돼 있는 그 앞에 턱이 이렇게 한 10cm 네. 정도 이렇게 돼 있고 철창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무릎을 딱 꿇게 하고 몸을 철창에 이렇게 갖다가 딱 붙이게 하거든요. 별 방법이 다 있다. 네, 무릎을 딱 그 30cm 되는 높이에 무릎을 딱 꿇게 하고 몸을 딱 반듯이 세워요. 그럼 허벅지부터 머리까지 이렇게 반듯하게 철창에 딱 붙게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계속 사람을 앉혀놓고 앞머리를 이렇게 딱 잡고 철창에 대고 빵빵 당겨요 이렇게. 근데 그 철창이 우리 용접이랑 하고 뭐 하고 하다 보게 되면 이렇게 블룩블룩블룩 이렇게 튀어나온 곳이 있잖아요. 이렇게 매끈하지 못하고. 그럼 거기 남자들 같은, 특히 남자들과 일부러 개요 애들이 거기다 앉혀요. 빵! 하게 되면 여기가 맨날 이마빡에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이걸 이렇게 땡기게 되면 사람이 거기 철창에 이렇게 박잖아요. 그럼 안 그래도 몽투성인데 거기 계속 박으면 피가 터지는데도 계속 가는 거예요. 난 그게 트라우마가 있어서 철창을 정말 싫어하고요. 제일 싫었던 게 지금도 무서운 게 그 공포가 남아있는 게 철창. 두 번째로 남아있는 게 제가 무용을 했음에도 지금도 덤블링을 하면서도 할 수 있으면서도 일어서지 않고 살짝 제가 앉거든요. 지금 이 나이도 아직 하긴 한데 살짝 앉는 이유가 그 구류장에 갔다 오고 나서부터 제가 일어나질 않는데 그 무용 한화원에 와가지고 이제 무용을 잠깐 하면서 이제 공연하면서 일어서고는 안 하는데 처벌을 단체 처벌을 또 줄 때 이렇게 하고 거꾸로 이렇게 서가지고 온 양쪽 벽에 다 세워가지고 거꾸로 세워놔요. 다 엎드려 해가지고 엎드려 붙여. 할머니가 뭐고 상관이 없어요. 엎드려 붙이는데 할머니는 이렇게 무릎 팔굽을 이렇게 구부린 채로 하시거든요. 근데 계속 쓰러져요. 쓰러져도 또 서라고 하고 안 하게 되면 다 달라붙어서 세워요. 근데 그거는 이렇게 세워놓게 되면 정말 두 시간 동안 얘가 당번이 2시간이거든요. 2시간에서 3시간인데 겨울엔 2시간인데 자기가 나갈 때까지 세워놔요. 거꾸로. 네. 근데 영양실조 이미 온 애들은 정말 이렇게 엎드린 상태에서 다 쏟아내요. 다 쏟아내는데도 옆에 보고 내려 닦아 이러고 걔가 쓰러져도 눈이 뒤집혀 가도 가만히 놔둬. 그래서 그 개원하게 되면 17살, 18살에 군대 가서 10년 하잖아요. 인성이 다 파괴된다고 들어가면. 저도 개원만 얘기만 들어도 이가 갈리거든요. 근데 뭐 한국에서 무슨 개원이 탈북한 뭐 영웅적 행동처럼 하는데 그 당한 사람들 찾아보면 정말 이를 갈 거예요. 착한 간수는 없잖아요. 없어요. 그래서 없고, 정말. 북한에서 이제 통일되면 개원 출신들은 출신성분 딱진 안 채가지고 진짜 정치공수처에 보내고 싶어요. 저도. 나도 이 생각하면 이가 갈려. 개원했다는 새끼들은.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할까. 범죄자의 죄를 떠나가지고 일단은 죄를 지었으니까 거기 들어온 거는 사실이긴 하지만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지 않아도 될 벌이 있잖아요. 본인이 하지 않아도 될. 그렇게까지 점점 악독해진다니까. 네, 그러니까 네, 내가 오늘 이거 했는데 얘가 이렇게 이런 반응을 거치네? 보여? 그 우리 북한에서 보게 되면 일본 강점기 시기에 고문했던 네. 그런 것들을 교육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것들이 이렇게 떠올라요. 그리고 맨날 그 피비린내 같은 느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트라우마도 너무 같이 생기고 나는 아직도 그때 생각들을 하게 되면 약간 좀 계속 이제 좀 뭐라고 할까 좀 그 안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같아요. 아직도 10년이 넘었는데도. 그렇죠. 엄청나죠. 근데 그래도 잡혔을 때는 가족이 돼서 이렇게 뒷바라지라도 할 수 있는 장소에 들어갔잖아요. 저는 그랬죠. 근데 뭐 탈북자 같은 사람들도 들어오겠죠, 거기에? 한국행 가다 잡혔다든지. 그렇죠. 제가 있던 곳은 또 특별하게 함경도 이제 청진이라는 곳에 특별한 제가 있던 지역에는 또 직결서가 있던 곳하고 또 가까워가지고 이제 탈북을 했다가 잡혀온 사람 친구들이 되게 많이 오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있던 지역에는 보위부에서 취급하는 또 범죄인들이 구류장이 따로 없어서 또 그쪽 친구들도 같이 대응. 중범죄자들. 네. 아. 그 친구들은 같은 경우는 한국행을 마땅히 잡은 사람들, 교회를 믿었던 사람들. 거의 뭐 죽음이 확정된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도 갔는데 이 사람들하고 말 섞지 말라고 하면서 했는데도 말을 어떻게 안 섞어요, 같은 감방 안에서. 근데 그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봤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언니들 오빠가 이제 면회 오고 언니가 면회 가면 빵 갖다 주고 두부 하나 사 갖다 주고 뭐 사다 줘 맨날 펑펑이가를 사다 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면식을 나가서 계속 좀 먹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탈북했다가 온 사람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보게 되면 친척들이 안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또 없거나 없으시거나 안 오시는 분들이 아니, 많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외부에 연락이 안 돼. 뭐 가족한테 내가 여기 잡혀 있습니다를 알려야 되는데 알릴 방법이 없어요. 그럼 못 오죠. 경찰들이 알려주시죠? 안 알려줘요. 아, 안 알려줘요? 네, 거기서 죽어도 안 알려줘요. 저희 때는 알려주더라고요. 알려주는데 가족이 없거나 안 온다고. 죽겠으면 죽고 뭐 마음대로 하라고. 정이 힘드니까 탈북한 사람들이 태반일 거니까. 그러니까 10명이 탈북민들이 탈북했던 사람들 10명이 잡혀오게 되면 6명은 안 와요. 6, 7명은.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입고 있던 옷, 뭐 쓰고 있던 거, 신고 있던 거, 끼고 있던 거 다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줘요. 그럼 저는 면식이 두른다는 핑계로 면회음식? 뭐, 사탕 하나 주고 속옷 하나 받고 그 안에서도 저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창피하고 너무 그분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너무 마음 아픈데 그 안에서 저는 장사를 하고 살았어요. 먹을 나는 걸 먹을 주고, 건 들어오니까. 응, 나는 먹을 거 들어오니까. 너 먹을 거 없어? 그래? 그럼 너 옷 나보다 괜찮은 거 입었네. 왜냐면 중국에서 잡혀왔으니까 나보다는 좀 괜찮은 옷을 입고 좀 괜찮은 걸 입은 거예요. 그럼 너 속옷 벗어서 날 줘. 사탕 하나 주고 뭐 받고 물, 엿 덩어리 있으면 엿 하나 잘라주고 바지 바꿔 입고 윗돌이 바꿔 입고. 인간성이라는 게 있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데가 그런 데니까. 그럼 뭐 그런 사람들은 이제 형 받고 갈 때는 거의 그냥 옷 하나 정도만 남아 있겠네. 뭐랄까 그냥 다 정말 거적대기 같은 그것마저도 또 받고 있고 하다 보니까 그냥 정말 거적대기 같은 바지와 윗돌이 하나에 벨트도 없어서 그냥 끈으로 이렇게 묶어 가지고 그냥 헛옷을 입고 가요. 정말 여자들 같은 경우는 속옷도 없이 한 겨울에도. 그래서 그게 참 중국에서 그러면 다른 뭐 임신해서 왔다 그런 여성 감옥에 있었으니 그런 여성 사례도 있어요? 예, 제가 있을 때 보위부 출신 보위부에서 조사 받으시는 친구가 나보다 한 살 딱 많았어요. 영애 언니였는데 이름도 안 여쳐져요. 그분이 잡힐 당시에 임신인 걸 몰랐더라. 근데 와가지고 조사 받는 과정에서 이제 알았어. 임신인 걸 알았는데 보위부에서 다행히 가서 이제 수술을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막 발로 차고 옛날에는 막 배를 구두발로 차고 해서 강제로 중국 씨를 죽인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임신인 거 몰랐었고 지금 조사를 받는 과정에 임신된 걸 알았는데 그때 말하는 게 보위부 출신 조사 받는 애들은 되게 조심히 다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왜냐면 뽑아낼 정보가 일단은 많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심히 다루고 어느 정도 된 다음에 그 다음부터 고문 들어간다고 아직은 조심히 다루는 단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잡혀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거든요. 그때 그래서 일단은 수술부터 시킨다고 하면서 해가지고 와서 한쪽 구석에 눕혀놨는데 개호들도 이제 사람인지라 이제 여러 스타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들어왔는데 조금 그나마 좀 괜찮은 애가 있으면 들어오게 되면 야 저기 거적대기 쓰고 누워있어 이렇게 되면 잠깐이라도 좀 옆에 이러고 누워있어요. 누워있는데 딱 교대 시간 돼서 딱 들어와가지고 다른 친구한테
야막 욕해요. 이 갓나 새끼야 막 이러고 욕은 너 뭔데 거기 누워 있어 막 이래요. 그래서 뭐 아까 선생님이 선생님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기억을 한 거 다 20대 초반의 젊은 놈 새끼들이잖아. 아, 이제 막 이제 막 20살, 25여서 네. 이런 새끼들 나와가지고 정말 할머니들 이간나 세간나면 그, 이제 진짜 나이 먹어봤자 이제 한 26, 27 제 군대 갔다가 많아야 미리 그, 미리 제대돼가지고 네. 어떻게 사회생활 하겠다. 근데 거기 누워있는데 일어나라고 해가지고 걔를 아까처럼 물 뿌려놓고 앉혀놓거나 아니면 걔를 거꾸로 소개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뭘 잘했다고 나라를 배신해가지고 배신해가지고 중국 땅까지 가가지고 북한에서는 중국을 이렇게 떼놈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떼놈 새끼 배워갖고 와가지고 뭘 잘했다고 지금 누워 누워 있다고 일어나라고 해서 체벌을 주는데 이게 그 언니는 솔직히 저는 좀 그 사회라는 곳에 나와서 그런 곳에서 만나서 한 여성으로서 마음 아픈 손가락 중에 한 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근데 본인도 그때는 철이 없을 때 철이 없었고 그 아기를 가졌다고 하고 그 지금 수술을 했다고 하는 그것까지도 다 몰랐을 텐데 제가 지금에 와서 보게 되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 사람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 근데 우리 그 언니 떠나보낼 때도 나는 그 언니 갈 때 봤거든요. 갈 때 그 언니 갈 때도 그랬거든요. 어차피 나는 죽는다 이러고 갔거든요. 근데 가서 거의 뭔 죄라고 진짜. 네. 근데 한국행이었나 보다. 한국행이었어요. 그럼 죽겠네. 한국행이었는데 교회선으로 또 가다가 걸렸더라고요. 근데 그 엄마가 면회를 가끔 오셨었는데 엄마도 뭔가 가진 게 없으시니까 퐁퐁이 가루를 2kg인가 딱 두 번인가 들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 언니가 가기 전에 했단 말이 어차피 자기는 죽을 건데 지도원한테 얘기한 게 가는 날 엄마 부르지 말라달라고 했대요. 근데 그 영애 언니는 참 아직도 참 마음에 걸리는 같은 여성으로서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아, 그 들어보면 정말 한도 끝도 없이 사연들이 많이 나올 텐데 이런 얘기를 한국의 국가인권기록보존센터 통일부에도 있잖아요. 그런 거 조사 다 해서 다 증언했어요? 그건 제가 못했어요. 또 이런 얘기들을 증언, 아마 이런 기록들이 엄청나게 쌓여 있을 텐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정부에서 자기들이 다 조사한 거 갖다 놓고 다 조사만 해놓고 공개를 안 했잖아요. 이런 얘기들이 세상에 공개되고 알려줘야 되는데 나중에 그 조사 TV 보면 또 조사하자고 할 수도 있는데 그때 생생하게 그 겪은 감옥 생활을 증언해 줬으면 좋겠고요. 근데 정말 죄를 떠나가지고 나쁜 사람들은 정말 정말 꼭 나중에 처벌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감옥 경험했으니까 그 개호원이 제일 지금 이가 갈래요. 진짜 그 겨울이면 그 난로 아까 켠다고 했잖아. 그 난로고 갈구리 가지고 우리는 옆방을 절대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남자애들 소리는 다 들리잖아요. 그 갈구리 가지고 이제 남자애들은 머리를 다 이제 빡빡빡빡 깎는데 이제 밖에 이제 햇빛 받게 한다고 할 때 다 이제 밖에 나가게 된 보거든요. 그러면 그 갈고리를 어떻게 했었다는 그 소리로 들었던 것들이 몸의 상처들로 이제 다 보여요. 그래서 그런 걸 보게 되면 참 너무 이제 내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그 소리와 밖에 나왔을 때 그 형체들을 보게 되면 너무 이제 마음이 이제 찢어지는 거고 그 안에서 또 두 번째 손가락이라고 하게 되면 또 한 분이 계시는데 탈북했다가 잡혀서 왔어요. 그래서 형을 받아가지고 갔는데 이분은 친척이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부모 형제는 아예 없었고 삼촌이 한 분 계셨는데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아서 형을 받고 가셨어요. 근데 그때 갈 때도 다 바꿀 거 다 바꾸고 헛옷을 입고 갔는데 가다가 본인이 도망친 거예요. 기차에서 수갑을 찬 채로 도망을 쳤는데 그러니까 이게 기차가 딱 출발할 때 도망을 치니까 잘못 뛰어내린 거예요. 잘못 뛰어내려가지고 손가락이 이렇게 이만큼이 잘렸는데
잘리다 보니까 요 군에서 이제 또 다시 잡힌 거죠. 잡혀서 개오들이 갔다가 다시 오는 길에 얘를 또 며칠 만에 다시 데리고 지금 다시 구리정으로 왔는데, 문제는 그 며칠 사이에 치료를 안 해주고 병원을 가지 않고 그냥 또 그쪽에도 가둬놨었으니까 갔다 와가지고 병원을 가서 여기를 지금 이제 손을 처치를 하는데, 이게 파상풍이고 이제 다 이게 세균이 다 와가지고 요만큼이 잘렸는데 여기를 이만큼 잘라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팔 잘려서 수술한 걸 처음 봤는데 그냥 바늘로 이렇게 동그랗게 그냥 다 이렇게 꼬맸더라고요. 꼬맸는데 여기를 병원 데려가서 소독을 해주는 게 아니라 딱 이틀만 데려가고 그 다음부터는 빨간 약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소금물 갖다 주더니 소금물에 그냥 담갔다 꺼내래요. 그러니까 구류장에서 내보내지도 잘 않는 거예요. 개우들도 데려고 나가지 않고. 그리고 페니실린 이런 주사를 맞았는데 주사들도 없으니까 그렇게 다쳤다고 하니까 삼촌이라는 사람이 면회로 와서 페니실린 두 통을 딱 사다 주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흉이 추가돼서 또 갔어요. 죽었죠. 그렇게 팔 잘린 채로. 그 언니가 두 번째로 저에게 기억에 남는 여성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먹고 살기 이게 위해서 지금 수감됐던 구류장이 그 구역 단위 유치장이 누구나가 다 아는 그런 군 구역이 북한에 400여 개가 있는데 그 모든 그 감옥에서 지금 계속 일어나는 일이고 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김정은 체제 들어가지고 더 심해졌다는 증언도 있으니까 정말 이런 얘기 좀 이 북한 추종하는 인간들이 듣고 들어야 되는데 다 이런 걸 또 거짓말이라고 안 듣잖아요. 지가 좋다는 얘기만 듣고. 근데 이런 거를 한국 사회가 아니 정말 사실이야? 라고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다는 게 또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도 마음이 아프지만 사실이야? 거짓말일 거야? 라고 하는 것도 마음이 아프고. 다행이고 이 탈북자들 이런 증언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는 놈들이 있잖아요. 맞아. 그런 인간들이 또 거의 똑같이 이가 갈림도 당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가 갈리는 노릇이죠. 아우슈비츠 들어갔다가 겨우 생존해 왔는데 아우슈비츠가 그따위 있을 수가 없어 하는 인간들이랑 똑같은 건데 아무튼 뭐 이거 길어지니까 얘기들은 정말 사연들이 많겠지만 그 다음에 몇 년형 13년형 선고받았죠. 그렇게 제가 이제 받은 형이 이제 혼자 다 쓰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브로커 역할이다 보니까 이제 독박 쓰고. 네, 이제 이게 물건 키로 수가 뭐 1kg, 100kg, 200kg가 아니라 톤을 넘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 년간을 해오다 보니까 좀 톤 수가 많다 보니까 제가 재판장에 가서야 저도 알았는데 정말. 재판장 가봤어요? 네, 저 재판 받아. 북한에서 재판장 구경한 사람도 많지 않은데. 네, 그래서 어때요, 가보니까? 그냥. 이런 회의실 같은 곳인데 앞에 뭐 그때까지만 해도 어리고 뭐 너무 이제 일단은 겁에 질려 갔고 이제 겨울이고 이제 수갑을 차고 갔고 이제 이게 어떻게 될까 결과에 더 두려웠던 것이지 뭐 사람이 많거나 이러지도 않았어. 그냥 난로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한가운데 난로가 있었고 제가 이렇게 들어가고 저를 데려온 애들이 옆에 오자 이렇게 하고 기다리고 있었고 제가 이렇게 앞에 서 있으면 앞에 그 판사님인가? 판사. 그렇죠. 그 판사님이겠죠. 그분이 계시고 양옆에 두 분이 뭔가 이렇게 계셨고 그리고 이쪽 양옆에 어떤 무슨 남자분인가 이렇게 두 분이 계셨고 그게 다였어요. 그리고 뒤쪽에 우리 언니랑 오빠가 이렇게 와 있었고 그게 다였는데 그냥 변호사 이런 건? 변호사가 전 없었어요. 그냥 선고하면 그걸 알아서 듣는 거예요? 네. 그냥 판사가 있었고 여식행이지 뭐. 그게 무슨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한국에 와가지고야 판사, 검사, 변호사 무슨 뭐 이런 걸 보여서 와 저렇게 진행하는 거구나 라는 거 알았죠. 그때는 좀 판사인지도 잘 모르고 그냥 그렇죠. 그냥 재판이다 하니까 간 거고 솔직히 뭐 재판소 하니까 재판소인가 보다 이러고 다녔지 언제 그런데 가볼 일도 없었잖아요. 뭐 어떻게 왜 봤는지도 그쵸. 모르고 나는 13년 형에 해당되는 벌을 지었구나 하는 식으로 그냥 받아들 항소 이런 것도 없고 갔더니 뭐 해가지고 뭐 쫙 있더라고요. 무슨 뭐 나라에 뭐 어쩌고저쩌고 쭉 있더니 뭐 13년 형의 이제 형을 받게 되어서 이제 노동교화형에 이제 처하게 됐다 이제 해가지고 쭉 해서 죽음이네. 근데 그걸 딱 전서 좀 이제 각오는 했지만 13년
사건이라고까지 될 줄은 저는 정말 몰랐거든요. 왜냐면 이제 저 이제 했던 형사들도 이제 조금 최소한 줄이자 했고 이제 하더라도 이제 어떻게 빼낼 방법을 찾고 있었던 중이어가지고 13년형이라는 순간 정말 23살, 4살이라는 나이에 아 이제 그냥 죽었구나 하고 딱 있는데 제가 조사를 받을 때 담당한 것도 형사가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북한은 이제 그런 이제 경제범이든 뭐든 이제 조사를 받게 되면 담당 형사들이 우리는 이제 신원조회를 하잖아요. 이제 사촌까지 이제 쭉 신원조회하는데 여기처럼 컴퓨터로 하는 게 아니라 다 발로 뛰시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신원조회 하느라고 좀 오래 걸리긴 했는데 저보고 중무당 합의가 들어가가지고 너 구류장에 더 오래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라고 했더니 이제 아 그런 게 있다라고까지만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이게 뭔가라고 하고 그냥 기다렸던 것이죠. 근데 이제 그 형을 딱 13년 형을 받고 뒤에 판사가 딱 쭉 계속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과 수령님의 배려 은덕 아래 사회 무슨 뭐 어쩌고 뭐 쭉 이제 글을 좀 읽더라고요. 하면서 배려와 뭐 은덕 아래 어떤 해가지고 이제 경제적인 생계 유지를 위한 어쩌고 저쩌고 쭉 얘기를 하더니 중앙당의 협의를 걸쳐 해가지고 13년형을 고려하여 사회교양 처분으로 처한다. 그래서 사회교양 처분으로 처하면서 사회로 다시 복귀할 것을 이제 판결한다고 하면서 그러면 도전 꽝꽝꽝 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린가 했거든요. 근데 중앙당 합의를 걸쳐라는데 중앙당 합의라는 건 들었으니까 근데 밖으로 나간다 하면서 합의 날짜까지 정해졌어요. 합의일은 오늘 이 판결 무슨 한 날로부터 뭐 어떻게 뭐 바로 뭐 즉시 뭐 이행한다는가 뭐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그다음부터는 귀에 하나도 뭐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 개어 애들이 개탔네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됐다는 식으로 물어보게. 우리 언니도 뒤에서 웅성웅성하고 분명 뭐라고는 들었는데 본인은 그냥 막 눈물 만나오겠네 갑자기. 근데 그때 당시는 일단 뭔가 좋다는 건 알았는데 사회교양 처분이다 라는데 교화소로 안 간다는데 전 단련대 정도로 저는 생각했어요. 근데 나오고 보니까 이게 교도소도 아니고 단련대도 아니고 아예 그냥 사회 밖으로 나오는 거였어요. 그럼 왜 그렇게 됐어요? 중앙당 합의가 왜 됐어요? 중앙당 합의라는 게 그런 법이 북한에 있어요. 근데 제 전에 한 명이 나갔거든요 그렇게. 근데 걔가 말할 때 그런 게 있어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했었지. 그래서 쟤는 대단한 거가 있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뭔지를 사실 전 몰랐었어요. 근데 그걸 듣고 나서 사회에 나와서야 그 결과를 정확히 알게 됐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럼 뭐 때문이야? 무슨 빽이에요? 저희 사촌 오빠 빽이었습니다. 사촌오빠가 어떻게 심었어요? 네, 사촌오빠 빽이었는데 북한에서 사는 저도 몰랐었고 기자님도 몰랐었고 그 북한에는 요상한 게 있어요. 제가 경제범이든 한국행이 아니라 이제 일단은 그 친구도 이제 중국에 갔다 잡혀온 친구였는데 잡혀와가지고 범죄를 저질러서 이제 형을 받는 친구들에게 북한의 이제 1호 행사 참여가 아니라 북한의 뭐 김일성, 김정일을 경호하는 친구들이라거나 전투기를 타고 있다거나 잠수함을 항상 전시 상태에 대비하고 있는 곳에 근무하고 있는 군인들이나 경호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에 한해서는 중앙당 합의라는 걸 걸쳐서 경제범들의 죄를 이게 약간 면제시켜주는 습관. 협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중앙당 협의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늘 말했는데 그렇게 대상돼서 온 사람은 내가 처음 들었는데 그게 저예요. 그 옥과 그 김정은 경호원이야. 옥과 대상. 맞아요. 가족이 죄를 정해도 처벌을 안 해요. 왜냐하면 처벌했다가 이 사람이 휙 돌아가지고 권총 꺼내들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예전에는 조종사는. 그런 건 있었거든요. 그 월남 가족 보고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우리 아파트도 있었는데 그 우리 한국에 파견돼서 이렇게 간다. 대남공작. 대남공작소, 연락소 가족들은 그런 거 알고 있었거든요. 가족은 죄를 지어도 살려준다. 그분들은 정말 살인 지은 사람도 제가 석방시켜주는 거 봤거든요. 진짜 사람을 죽였는데도 정말 그 자녀를 내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오빠 사촌 오빠 때문에 그렇게 죄가 나온 걸 보고 집안에 전투기 조종사가 있었구나. 우리 오빠가 함경도 저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공군대학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신사촌 오빠가 그 공군 대학을 나오면서 저희 집으로 다닌 거예요. 그리고 제대돼 갖고 가가지고 학교를 나와가 졸업하고 가가지고 부대 배치를 받은 거죠. 근데 북한에는 뭐 여기처럼 전화가 있어 뭐 있어 그냥 갔나보다 어디 공군으로 잘 뭐 복무하고 있겠지 하고 지내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감옥 가 있고 이렇게 신원조회 하다 보니까 그 오빠가 전투기 조종사가 됐다는 걸 그때 알았던 거죠. 천운이구나. 네. 근데 저를 담당하던 형사도 중앙당 합의가 간 것까지는 알았지만 어떤 결정이 내려진 걸 모르니까 저도 저의 가족들에게도 결정이 난 것까지는 모르고 판사가 거기서 말해주니까 그때야 저도 아는 거죠. 북한 전투기 조종사 세네. 네. 그러니까 항시 뜰 수 있으니까. 떠서 그냥 한국으로 날아올 수도 있고 뭐 진짜 주석궁으로 진짜 돌진할 수도 있고. 잠수함도 해당돼요? 잠수함도 해당된대요. 아니 뭐 잠수함이 자포가면 다 죽는. 제가 그렇게 되고 나서 그 담당했던 형사랑 친해졌거든요. 또 어차피 그 장사는 우리 언니도 계속 하고 있었으니까 계속 물어봤어요. 어떤 게 해당이 도대체가 되냐. 저도 저희도 모르니까 했더니 비행사라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무슨 배 탄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무슨 옷가대상이라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정말 김일성, 김정일 근접에서 경호하거나 그리고 비행기도 항상 기름이 채워져서 전시상태로 항상 딱 출동 딱 뜰 수 있는 비행기 조종사, 잠수함이나 배도 딱 출격할 수 있는 잠수함이나 배 선장 혹은 조종사가 돼야지만이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아무튼 저는 그 북한 전투기고 배고 다 고물이라고 놀려댔는데 그 고물도 쓸 데가 있네. 그러니까요. 아무튼 이거 뭐 웃을 소재는 아닌데 오늘 참 시간 많이 지나가서 네, 빨리 가네요. 감옥 얘기는 이렇게 하고 그래도 일단 탈북을 한 계기가 그 13년이었고 겨우 살아난 다음에 탈북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